집에 안 가? 아, 네. 8시 좀 전에 가야 돼. 8시 넘었네. 이제 가려고? 가야지. 이제 가가지고 밥 차려먹고 제가 또 마저 공부 끝내고 가야 되니까 나보다 바빠. 학교에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주택가. 인근 학교 학생들이 모여 사는 하숙촌입니다. 내일 부시 갔었는데? 망가졌어? 반지하. 풀게 해야 돼? 인성인 여기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반지하이긴 해도 인근 집들에 비하면 상태도 좋고 집값도 싼 편이죠. 상태가 보던 상태가 상당히 아, 지금 양호하잖아 지금. 아 싱그러워. 아니 이 층 같은 게 내가 잡은 게 아니야. 며칠 전에 너무 모기가 많아서 쫙 뿌렸더니 여기가 모기가 열 몇 마리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여기 창문 다 닫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쓸고. 근데 지금 또 모기 또 생겼어. 그런데 때 아닌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저번에는 저번에도 하숙인데 진짜 방 진짜 조그맣고. 아 그때는 진짜 그랬잖아. 그지 같은 데 살았지 진짜 그때는. 그러니까. 아 그때는 심지어 여기보다 방값 비쌌어 근데. 그때 얼마였어? 200에 39였거든? 30, 35? 200에 39만원. 39? 이거 38이잖아. 이거 30. 30? 이 30이라고? 어. 방이 두 개인데 거실 있고, 네 방 있고. 어. 내가 굉장히 집을 잘 구했지. 그치, 인정. 내가 이거 집 구하려고 그때 막 여기 부동산 중개업자들 막 서로 소개받으면서 막 돌아다니고 스쿠터 탈탈탈 타면서 막 10개 넘게 돌고. 오늘 집도 가깝고 문제는 반지하긴 한데. 반지한 거 근데 괜찮은 게 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우라마를 다 설치해놨어. 우라마? 그게 뭐야? 궁하면 통한다더니 역시 제습제 하나로 반지하의 핸디캡을 극복했네요. 저기도 하나 있고 지금 보면 또 반이 섰는데 이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반지하가 되게 쓸만해. 여기는 그래도 근데 지금 밤이라 잘 모르겠지만 아침 되면은 햇살도 잔잔하게 들어오고 나는 반지한 데도 살만해. 근데 내가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알지 내가 분명히 아침이거든? 깼어 아침이야. 근데 어두워 아직. 보면 창밖 한 문 열려있는데 여기 벽이고 아 눈물 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꾼 거거든. 지금은 그래도 햇살도 가끔 보고 바람도 쐬고 집에 있으면 반지하라도 그래도 살만하니까 여기는. 자취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밥 짓는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부모님 가르쳤었는데 물가 지향이 이 정도인데 누가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면 물이 엄청 적잖아요. 이게 딱 반반이 돼야 되거든요. 집 떠나 홀로 사는 자취생들에게 가장 그리운 건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집밥이겠죠. 울산까지 오가는 교통비가 왕복 10만 원.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집에도 자주 가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반찬으로 그리움을 달래죠.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인성이 나은 편입니다. 교통비는커녕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돈은 누가 내주셔? 너가 벌어서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천에 30을 알바 안 하잖아. 그걸 낼 돈 없어서 그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그래도 근데 확실히 좀 돈이 좀 부족할 때가 있긴 있어. 그러면 내가 아껴 써야지. 10만 원 이상일 때는 이게 돈이 지금 적어졌는지 잘 몰라. 며칠 남았어도. 근데 돈이 10만 원 이하로 되면 이게 그 쪼들림을 느껴. 공감. 밥을 사 먹을 때도 지금 내가 이 밥을 사 먹는 순간 지금 얼마나 잔금이 남을까. 지금 내 잔금 기억하고 있거든 나 지금. 지금 잔금이 5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걸 사람이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돼. 그럴 때 약간 되게 슬픈 거지. 아, 내가 너무 돈에 쪼들려 살구나. 언제 가나? 네, 가볼게. 아 그래? 시험 공부나 해야지. 도서관 갈까? 그래야겠지. 나도 가야 되나? 안녕, 빠이. 가야겠다. 안녕.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자취 생활. 누군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거 문제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죠.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자취를 하며 이들의 평균 월세는 4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 지원금은 평균 40만 원 정도.
일을 하지 않고는 최소한의 주거비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죠. 게다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균 5:1 경쟁률을 뚫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소희는 사범대생인 승민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승민이는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저는 기숙사를 붙기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합니다. 학점은. 그러면 기숙사가 아니었다면은 공부를? 아, 물론 공부를 하죠. 하는데 좀 불안해하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제일 불안해요? 만약에 기숙사 혹시 빗불 나올까 봐. 빗불 나오면은 기숙사 못 들어가요? 다른 거 다 A+ 받으면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조금 위험하겠죠? 저도 직전 학기 평점이 4.5 만점에 4.26이었는데 제가 울면서 했어요. 제가 솔직히 울면서 했고. 이번 시험을 울면서 했나요? 이번 시험을 제가 대성통곡 하면서 했어요. 저도 이번에도 국제정치경제론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수업은 20명인가 밖에 안 들어서 A뿔이 7명? 빗불이 8명인가 7명?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저희 사범대학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11명 듣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13명? 그러면 A를 몇 명이 받을 수 있어요? 4명이네. 그러니까 A넷, B넷, C셋. 최후의 3위는 누구일까? 대충 그 정도 되겠군요. 아 진짜 어떡해. 우리 상대평가인데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 학기에 복학한 소희는 이번 중간고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금 수업 마쳤어요? 네, 마쳤어요. 그럼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도서관 가서 이제 공부 좀 하다 가려고. 아, 도서관이요? 강원도 철원이 집인 소희는 입학 당시 기숙사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 후 피나는 노력 끝에 기숙사에 들어갔지만 당장 다음 학기가 걱정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기숙사에 사는 건지 기숙사에 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지 이제 그냥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저기에서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대학의 역할 혹은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대학에 기숙사 시설이 없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민이 또한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주말마다 학교 근처 곱창집에서 시급 6,000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지만 주거 비용이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뭐 놀러 다니고 그럴 시간인데 아니면 집에서 자거나 새벽까지 일해야 된다는 게 약간 서글프지? 자, 인사해. 켰어. 뭐라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다니는 박근함입니다. 저는 근함이네 집에 얹혀 사는 김성민입니다. 성민이는 자취도 하숙도 아닌 제3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과 친구인 규나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학교 기숙사 신청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죠. 돈을 내긴 내야 될 텐데 얼마 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내면은 기숙사에서 사는 거랑 비슷하겠더라고. 그래서 기숙사 산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낸다고 너한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너도 괜찮다고 해서 그만큼 낸 거지 뭐. 미안한 마음에 먼저 팔을 걷어붙이게 되는 성민이. 뭐 하고 있어? 알바 가야 되는데 설거지만 하고. 너 나 있을 땐 안 하잖아. 너 없을 때도 잘하는데 너가 못 봐서 그런 말 하는 거지. 뻥치지 마. 아까도 했어. 아까? 아까 했는데 지금 또 먹어가지고 다시 하고 나가는 거지. 아까 뭐 먹었는데? 아까 감자 삶아 먹고 고추참치 천 원에 할인하길래 그거 먹고. 자신의 방에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뭘 소개해요? 자기 방이요, 그냥. 제 방이요? 네. 이거는 얼마 전에 여기 집 들어오면서 산 행거. 근데 이게 약해가지고 옷 많이 걸면 무너져요. 그리고 바닥에 수납장이 없어가지고 되게 정신없는데 속옷이나 가방, 책 같은 거 입고. 여기는 제 작업 공간입니다. 진짜 좀 더럽네요. 그리 부유하진 않아도 큰 부족함 없이 살아온 성민이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규나미가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주말 알바 하면은 그러면 한 얼마쯤 받아? 주말에? 나 곱창집에서 일할 때는 10시에 가서 새벽 2, 3시까지 하면은 하루 일당이 3만원? 3만원? 많이 받으면 3만원 정도? 네가 노력하고 막 이렇게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이 충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합당해? 그 정도 가격이? 남들도 다 그렇게 받으니까 그런가 싶다가도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오랜 시간 걸려서 버는데 쓸 때는 너무 쉽게 나가버리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돈을 벌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대학생들. 과연 언제쯤이면 집 고민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쉴 수 있을까요?